유진입니다.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굴이 완전 뚱뚱 부었어요. 오늘 우리 직원들이 비빔밥 만들어 먹는 거를 해보고 싶다고 란님이 공지를 올렸습니다. 내일 혜진쌤 촬영으로 직원들이 가져온 반찬으로 비빔밥 해먹기를 하려고 합니다. 각자 아무거나 재료 가져오세요. 최소한 비빔밥으로 해먹을 수 있는 재료를 가져오기. 콜라 안 됨? 과자 안 됨? 여기서부터 눈치 싸움인 건데, 냉장고를 살짝 봤거든요? 아, 지금 냉장고가 정리가 안 됐어가지고, 해충이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데. 아, 진짜 지저분하네. 일단 저희 집에 있는 게 뭐냐면은, 고추장 있고요. 고추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달걀. 달걀이 지금 한 6알이 있거든요? 근데 달걀 후라이를 해올까? 1번. 달걀 후라이 6개를 해간다. 2번. 집 아래에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한 정성과 몇십 년의 노하우로 만든 비빔밥 재료 나무를 사간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제가 한 거보다는 엄마의 손맛으로 만든 뭔가 맛있는 나물이나 이런 거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말이에요.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라면서. 일단 핑계는 아니고요. 만들기 싫은 거 아니고요. 지금 진짜 많이 늦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진짜 반가워요. 지금 걸었잖아요. 벌써 다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다. 비빔밥에는 뭐 넣어야 맛있어요? 아, 이거요? 그래, 무생채를 누가 가지고 오겠어. 이런 거 이렇게만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이란 무엇인가? 샀어도 예쁜 그릇에 담아가는 게 성이다!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그래, 언제 이 물을 하나하나 내가 다 자르고 앉아있어.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제 다시 비닐에다 넣어가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냉장고에 저랑 똑같은 재료가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뭐야? 다 숨겨놨네. 황에서 여러분, 내가 애호박 무침을 가지고 왔는데 애호박 무침이 있네. 우리 몇 시에 먹어요? 맞아. 12시에 먹어요? 네. 고추장은 있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기본 제 어? 네, 밥도 없을 수도 있어요. 기본 재료도 랜덤이야? 네. 니님 뭔가 좀 기대돼요. 니님이니까 뭔가 대단한 걸 갖고 오지 않았을까요? 왜 나니까 대단한 거야? 기대하지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 재료 가지고 오세요! 아이, 두근두근한 거 봐. 와, 이게 문제가 아니야. 밥이 있냐가 문제 아니야, 지금? 아, 나는 기본 재료 있는 줄 알았어. 아, 저도요. 없어요. 아, 저도요. 네, 원래 챙기려고 그랬는데 하이님 극구 반대했어요. 그래야 재밌잖아요. 저는 제가 한마디 말할게요. 열받네요, 아주. 왜지? 이거 누가 봐도 지금 반찬 가게 사왔잖아. 차원 정성이죠. 아, 그치? 인정. 그건 내가 인정해. 우와. 직접해. 다음 주주님. 저는 뭐지? 뭐였지? 이게 뭐야? 다시 꺼내면 돼요. 이게 뭐야? 말하면 곤약이에요. 이걸 왜 여기다 넣어요? 아니,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비빔밥의 맛이 뭔가. 우리 뭔가. 넣어요. 이거 맛있어요. 아니, 곤약을 비빔밥에 넣는다고? 곤약이라고? 아, 송진님. 와, 고추장이다! 이거 열무예요. 이거 양 많은데? 괜찮을까?
맛있어. 자, 다음 민기님. 밥이라고 해줘요. 아니요, 밥은 아니고 참치예요. 나부터 하면 안 돼? 와. 나는 내가 만든 거야. 나. 우와! 우와! 심지어 뭔가 반숙이야. 너무 예쁘다. 반숙으로. 와, 잘했다. 아, 반숙으로. 메인님 밥이라고 해줘요. 아니에요. 우와! 다 부어. 안 겹친 게 신기하다. 안 겹친 게 신기하다고요? 이제 그럼 꺼내볼까? 그래요? 아니 진짜 얘가 다 뭐야? 난 이런 큰 손이 아, 얘가 만든 건데 어? 나물이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우와! 우와! 이미 배웠어. 아니 큰일 났네. 어, 진짜? 반님 밥이라고 해줘요. 너도 계란이야. 이제 어떡하냐 우리? 계란을 비벼. 밥이 없어. 지혜님 내가 먼저 했었어야 됐어. 어, 맞네. 오잉? 어? 맞아. 일단 부어. 다이어트 식 아니면 밥이 없어. 키토. 아니 여러분 공유해 주세요. 아니 여러분 우리 밥 어떻게 할 거야? 밥이 없어. 계란밥. 야, 계란밥. 와 우리 양 진짜 어떡해 이거? 약간 밥 있는 거 같지 않아? 착시. 어, 밥 있는 거 같은데? 착시일 거 같지. 상실에 있는 챙기는 것성을 넘어서 좋아. 어, 좋아요. 잠깐 날짜 확인해. 9월 22년 아니야? 22년 아니야 지금? 반찬이 누가 될 거 같은데. 안 되신 거 같아. 가위바위보. 예! 안 되신 거 가위바위보. 봐봐. 오, 가볼까요? 와! 와! 어, 이거 간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봐. 맛있어. 아린이 얼마나 먹을 거야? 가득이요. 바닥에 가득이요. 가득이요. 학교에서 급식 나눠주는 그거 같아. 싸우면 누구나 맞지? 나. 이거 지인이 거. 나. 드시면 됩니다. 안 돼. 어머 여기다 먹나? 안 예쁘죠? 괜찮아요. 근데 비빔밥 자체가 투박한 맛에 비비는 것 같아. 됐다. 맛있겠다. 해치우들 읽어봐요. 진짜 맛있겠죠? 대박. 진짜 기분 탓이 아니라 사 먹는 것보다 진짜 100배 1000배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거의 다 먹었어요 벌써. 됐어요? 에이, 너무 맛있어서. 아. 혼자. 생채가 맛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가 어머니.